자, 근거리 두 마리만 먹어도 되는데 얘는 세 마리를 먹어야 1렙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두 마리 먹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바텀 선 2렙 3렙 타이밍에 대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원래는 두 번째 웨이브 근거리 세 마리 먹으면 2렙, 네 번째 웨이브 근거리 세 마리 먹으면 3렙, 이게 고정이었거든요. 이번에 바텀 경험치 증가 패치를 해서 선 2렙은 똑같은데 3렙은 네 번째 웨이브 근거리 두 마리만 먹어도 찍혀요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와드 경험치를 먹으면 두 번째 웨이브 근거리 두 마리에 2렙, 네 번째 웨이브 근거리 한 마리에 3렙이 찍혀요. 그러니까 서포터는 1레벨에 렌즈를 들어야 이득을 볼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근데 우리 왜 원딜이 안 올까? 시작부터 부시를 선점하여 먹잇감들로 하여금 와드를 유도하는 민머리 작사해볼래. 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와드가 박혀요. 그럼 와드를 지워요. 뭐지? 뭐야 이거 미친놈인가? 쪼물딱. 이거는 뭐 1레벨에 와드를 먹은 민머리 작사해볼래는 일반적인 벌레들과 다르게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아직 유충에서 벗어나지 못한 벌레들은 민머리 작사해볼래의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자 근거리 두 마리만 먹어도 되는데 얘는 세 마리를 먹어야 1렙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두 마리 먹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방이 예측을 이제 못하는 거지 패치에 둔감한 사람이면.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에 섭취하려는 탐욕스러운 녀석. 이제 바루스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뭐지? 달라진 2레벨 타이밍으로 인해 전멸에 빠진 스노우볼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전멸뿐만 아니라 도주기까지 없는 아펠리오스는 민머리즈 사이블레이 사정없는 압대시의 속수무책으로 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쪼물딱. 그렇게 차근차근 먹이를 섭취하고 몸집을 부풀린 민머리즈 사이블레이는 먹잇감이 1차 타워에 도착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무자비한 포식자입니다. 뭐지? 뭐지? 어? 뭐야? 어? 찌발려버린 바텀 녀석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밍으로 온 이렐리아. 이에 민머리 작사해볼래가 뒷무빙을 예측해 그랩을 마침과 동시에 대쉬로 이렐리아의 스킬을 피한 뒤 궁극기로 대가리를 찍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탑으로 올라온 민머리 작사해볼래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EQ풀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성장을 마치고 성충이 된 민머리 작사해볼래는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의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는데 두 마리의 먹잇감을 상대로도 여유있게 사냥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쪼물딱. 죽어라 음악. 같은 대머리족이라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브젝트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 리신에게 결국 불만이 터져버린 민머리 작사해볼래. 아니 리신아, 바텀이 상대 지금 유미랑 아펠이 도합 30데스를 했는데 용이 상대한테 다 있는게 말이 되니? 넌 도대체 어디서 뭐하니? 게임을 시작한지 26분 만에 26마리의 먹잇감이 섭취한 민머리 작사해볼래. 더 이상 민머리 작사해볼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와우.